안녕하세요, 홍시장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동안 계속 종이를 오리면서 면따기나 선따기, 이제 실루엣 커팅이라든가 라인 커팅을 이제 경험을 해보셨어요. 그러면 홍시장 아저씨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런 패턴들을 오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이러한 이제 패턴들을 한번 창작해내는, 어떻게 하면 나도 나비를 그리고 내가 거기에 이런 무늬를 내가 원하는 무늬로 그려 넣어서 오릴 수 있는지, 지금 아저씨 얘기만 들으면 상당히 어렵고 그림을 배운 적도 없고 난감하죠. 어떻게 가야 될지. 자, 아저씨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 패턴은 40대 주부님이신데 그림을 한 번도 그려본 적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직접 그리셨어요, 나비를.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그렸을까? 아저씨가 그동안 여러분들께 설명하면서 다 힌트 드렸어요. 종이를 반 접어서 나비를 그리시라, 외곽을. 근데 이렇게 그릴 줄 모를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죠? 이렇게 트레이싱 페이퍼를 이용해서 이러한 나비 모양을 갖다 대고 외곽선을 그립니다. 그 다음 옮겨서 카피하시라. 제가 그런 말을 드렸죠. 그렇게 해서 그렸습니다. 그것을 반대로 카피하셔서 정확하게 이렇게 일치시키시면 양쪽에 외곽선을 그리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이 대상을 찍어서 컴퓨터에 넣어 놓으셨다가 여러분들이 원하실 때 이러한 기본적인 외곽선이 그려진 나비를 출력하셔가지고 이렇게 원하시는 패턴을 그려 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그림이라는 거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아저씨 블로그에 보면 종이 오리기 자료실에 이러한 이제 버터플라이 아웃라인 패턴을 자료로 올려놨죠. 그래서 이것을 많이 참고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날개 외곽선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쉽게 그리실 수가 있는데 이 안쪽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 문양을 집어넣을 때는 처음에는 약간 이 나비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심액의 모양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그려주시는 게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함께 빨리 가볼게요. 자, 여기 이렇게 백색 용지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반을 접으셔서 그림을 그릴 준비를 하시고, 여기서 원하는 모양의 날개를 그대로 그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외곽선만. 그런데 자신이 없다 하실 때는 아저씨가 어떻게 하라 그랬죠? 트레이싱 페이퍼로 카피를 하셔가지고 복사하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고 그대로 그리시는데 여기는 지금 몸통 표현이 없어요. 수염도 없고. 그래서 여기에 가상적으로 몸통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몸통이 있다, 그다음 수염도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그려주시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날개는 아저씨처럼 이렇게 자주 그리면 쉽게 그려지는데 처음엔 어려우실 거란 말이죠. 이렇게 그려 놓으시고 그 다음에 아래 공간에다가 한 마리를 더 그려주세요. 한 마리를 더 그려주세요. 뭐 날개 똑같이 하셔도 되고요. 이그 나비의 외곽선 라인이 왜 필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토대로 해서 계속해서 출력을 해내고 이 안에 문양을 이제 여러분들이 임의대로 창작해 내실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반쪽은 됐는데 나머지 반쪽을 어떻게 해요? 아저씨가 누누이 설명했지만 트레이싱 페이퍼를 가지고 그대로 복사를 뜹니다. 자,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하셔가지고 연필로
갖다 대시고 몸통까지요. 몸통까지 그대로 그려주십니다. 수염도 그려주시고 그대로 그려주세요. 이렇게 그대로 그리셔가지고 뒤집어서 반대편에다가 그대로 갖다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둥근 물체로 가볍게 문질러 주시면 연필의 흑연이 이렇게 묻어 나온다 그랬죠. 그걸 토대로 해서 그대로 그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날개의 밸런스가 정확하게 맞게 양쪽의 비율이 맞도록 그려질 거란 얘기죠. 이쪽도 마저 한번 카피해 볼까요? 여러분들한테 시범을 보이느라고 아저씨가 이렇게 급하게 막 하는데 정성을 들여서 카피를 하시면 굉장히 프로답게 전문가답게 그림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핸드폰으로 카메라를 찍어서 컴퓨터에 넣어놨다가 이제 이게 기본 여러분들의 나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력하셔가지고 지금부터 이제 창작 작업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만의 이제 패턴을 만들게 되는데, 자, 제가 그 종이 오리기 자료실에 있는 이 나비 패턴의 심액을 왜 자세히 보라 그랬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나비 오리기 작품들은 라인 커팅들은 그 심액의 중심에 두고 심액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끔 문양을 넣고 오려냈기 때문에 나비라는 느낌이 강해요. 그런데 이 심액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그리라는 뜻을 제가 시범을 보이면 예를 들어서 이 윗날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죠? 이 넓은 심액 공간 부분이죠. 그래서 요걸 보시고 그대로 따라서 그 부분을 그려주시는데 이렇게 똑같이 따라하면 재미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은 뭐 하트 모양으로 하셔도 되고 또 꽃을 그리셔도 되고 아랫부분도 심액이 있죠? 네, 그 부분도 보셔갖고 그대로 그려놓으셔도 되고 그죠? 그 다음 라인은 어떻게 할까요? 그냥 일자로 이렇게 쭉쭉 그으셔도 되고 그죠? 또는요 뭐 이렇게 한 바퀴 트위스트 해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죠? 내 마음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대로 한번 그려보세요. 이 심액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그래서 이 나비 외곽선 안에 나비 형태 안에 어떤 패턴을 집어넣든지 여러분 마음이에요. 그래서 연필로 그렸으면 그 다음엔 여러분들이 이 연필 두께만큼 그대로 오려낼 건데 그대로 이렇게 실선처럼 오려낼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처음이니까 조금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스케치를 했으면 두꺼운 매직이나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릴 수 있는 두께로 이렇게 덮으세요. 이렇게 하시고 오릴 때 얇게 빼셔도 되잖아요. 그죠? 얇게 오리셔도 되니까 일단 패턴이 완성이 되면 그 위에 이렇게 매직 같은 걸로 두껍게 선을 두껍게 해서 여러분들이 오리시는데 부담이 없도록 이렇게 해보시라는 얘기죠. 자 완성이 됐습니다. 그럼 반대쪽도 그려야 되는데 왜 안 그리죠? 똑같이 그릴 수 없기 때문에 이 패턴을 오려내어서 반을 접어서 오리면 되겠죠? 자, 여기서는 시간이 걸리니까 동영상을 좀 끊어서 갈게요. 오리기 전에 아저씨가 뭐라 그랬죠? 아래 윗장이 접힌 부분이 움직이지 않도록 이렇게 고정을 시키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제 좀 빨리 돌렸어요. 동영상이 오래 걸리니까
이제 거의 다 오렸는데 항상 여기서도 주의하시라고 제가 계속 강조하죠. 마지막이 항상 중요해요. 이렇게 오리고 나서 여기서 바로 끝내기로 내려가지 마시고 이렇게 조금씩 잘라내라. 오른쪽을 이만큼 잘라냈으면 반대편도 똑같은 양만큼 오려내란 얘기였어요. 그래서 반대편도 이제 최종 마무리니까 좀 조심해서 끊어지지 않도록, 그죠? 조금씩 조금씩 파서 들어가세요. 한 번에 전부 오려내려고, 아유 끊어져 버렸네. 오려내려고 욕심 부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작업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시범을 좀 오늘 보이려고 무리하게 좀 욕심을 부렸더니 아 이것도 끊어지네. 오늘 완전 엉망진창인데요. 이해 좀 해주세요. 그리고 아저씨는 엔지니어지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조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모델러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대로 아저씨가 쓰라 그랬나요? 아니죠. 뒤집어서 쓴다 그랬죠. 그래서 요렇게 펼치면 자 이게 여러분들만의 이제 나비가 탄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이러한 예쁜 나비를 한두 마리씩 이런 시행착오를 겪어가지고 디자인을 해내고 만들다 보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쉽죠? 그래서 이렇게 종이를 잘 오리게 되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제 이런 모형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디자인하고 만드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 동영상을 그렇게 빠르게는 업로드 못 시키지만 될 수 있으면 시간을 내어서 여러분들에게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를 이렇게 차근차근 계속 듣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들이 이런 모형을 디자인할 수 있는 그런 경지까지 다다를 거예요. 그래서 요 종이 오리기는 여기서 보강되는 거 있으면 참고하고 아니면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종이 붙이는 장르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할 건데 그 전에 제가 이 종이 오리기를 가지고 재미난 것들을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수집해서 여러분들께 올리는 그런 타임도 한번 가져보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